하잖아요. 딱 지원실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은 네. 어떤 네. 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네.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우리 양도 예뻤고 아. 우리 유이 양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 자 아. 유이 양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망설임 없이 잘 뛰었고 예.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점프했을 때 더 몸에 힘을 더 주었었다면 아하. 입수가 더 물이 안 튀고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몸에 힘을 주면은 입수 자체가 바뀌나요? 네, 깔끔하고 네, 아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거죠. 아, 그렇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자 한번 보시죠. 자 점수 공개합니다. 아, 아, 네. 아 지금 놀라는 표정이 지금 역력합니다. 선생님 저 왜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네. 사실상 점수는 3점 이상 정도 차이 났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점프입니다. 점프입니다. 똑같은 점프 높이라 그래도 유인은 많이 날아갔습니다. 아, 다이빙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드와 가깝게 도약이 되어야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5의 아성을 과연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올런지 의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 선수 다이빙 대결에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첫 타자입니다. 검은 카리스마 엠블랙의 이주. 아 진짜 무서워. 아! 왜 그러세요? 자 3m에 올라가나요? 뭔가요 저거? 5m. 잠깐만. 나랑 경쟁자들하고 보면 잠깐만요. 아니지 그건.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 저 그냥 안 떼요. 저는 터널 돌면서 뛸 거예요. 근데 팔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팔도 이렇게 하면서 떨려가지고. 근데 그래서 3m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죽어. 자 이준 씨, 이준 씨 화이팅! 이준, 화이팅! 예! 진짜 원피스 들어갔다. 저 동작들은요, 그 내가 쉽게 사는 게 아니고요, 몸이 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도중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야, 무슨 요가를 하고 있어? 이준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전혀 종목에도 없는 거. 화이팅! 거기까지 점수가 없는데 저기. 오케이 가자. 뜬때 이렇게 이렇게 떠서 뜬때 이렇게 이렇게 떠서. 오. 오. 하나도 안 멋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지금 이 작품은 다이빙에 없는 작품이에요. 네. 다이빙에 없는 작품, 네. 점수를 칠 수 없는 작품. 네. 회전은 옆으로 하는 회전은 없습니다. 다리도 벌어졌어요. 네. 아, 좋습니다. 배치기, 배치기. 그렇죠. 점수 나옵니다, 점수. 아, 점수 금방. 점수에 점수 금방입니다. 마이너스 점수.